제가 마태복음 14장인데요. 이렇게 제가 22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이 잘리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런 슬픈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슬퍼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빈들에 가셨어요. 빈 넓은 들에 갔더니 거기에 큰 무리가 모여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 무리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근처에 먹을 것이 없고요. 저녁이 되었어요. 그 5천 명 넘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것인가 하다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일어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사복음서에 다 있잖아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또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렇게 많은 무리들과 함께 했더니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가게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지 22절로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배를 타고 가던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죠. 이게 큰 물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물결, 풍랑이에요. 그런데 이 풍랑 때문에 배에 있는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은 여자가 해산할 때 겪는 고통 이상으로 아픈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을 받는 이런 이제 제자들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건너서 오십니다.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야 하여 무서워하여 아멘. 소리 지르거늘 아멘. 자, 여기에 사경이라면 새벽 3시에서 6시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러 갔습니까? 저물매. 그죠? 이게 저녁이 되었을 때 기도하러 갔어요. 그거는 이미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그럼 이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서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을 한 것이 참 꽤 되죠.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바다 위로 걸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반갑지 않겠어요? 오, 우리를 살리러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서워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확실히 드러나죠. 자,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습니다. 그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굉장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넘도록 만 명이 넘도록 그렇게 많이 먹게 했는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신적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저기서 바다 위로 오시면 야 우리 하나님 오시는구나 우리를 구하러 오셨구나 이래서 반갑다고 해야지 무서워하고 유령이라 한 거는 이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신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온다 생각하니까 오, 유령이구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미신적인 사고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조금 전에만 하더라도 예, 하루가 안 지났어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간섭하신 우리 인생이 있는 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어째요? 무서워요. 어떡하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예, 염려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금도 이제 뭐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경을 헤맬 때,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끝났습니다, 준비하세요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이분이 예수 믿어야 되고 할 일이 있다면 살려주세요 하면서 온 성도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했습니다. 누구 은혜입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간증과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두렵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 관여하십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도 관여하십니다. 우리가 20년 전에는 모두가 불법이었습니다. 3개월 비자 가지고 관광 비자 가지고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불법 체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우리 동포들을 향한 필요는 뭐냐면은 이 불법 체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틈만 남은 불법 체류 잡으러 다닙니다. 근데 이제 불법 체류인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경찰들은 이 불법 체류 잡으러 교회를 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남자 목사님, 교회에 모여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예, 우리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경찰과 막 대항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한 거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찰차 밑에 들어가서 나 치고 가세요. 이러니까는 못 데려가잖아요. 이 정도로 강하게 저항을 해야지 이 동포 사역을 할 수 있을 때였어요. 20년 전에.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은 머리를 메고 막 이제 데모하면서 우리도 같은 핏줄이다, 합법 체류 허락하라, 뭐 대한민국에 살게 하라 하면서 막 계속 소리 지르면서 이런 저항 운동을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동포 사역을 한 목사님들이 다 그런 일을 했어야만 됐고요. 그리고 일하고 돈 못 받아준 사람들을 팔 긋고 가서 이제 막 그냥 같이 막 저기 하고 막 보통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저를 이제 이 동포 사역을 하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주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떡 이제 동포 사역을 시작했더니 어머,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수시로 경찰과 대항해야 되고 경찰과 만나야 되고 경찰을 피해야 되고 경찰 때문에 무서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제가 괜찮다고 안심시켜야 하는데 사실은 제가 경찰이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경찰이 무서웠냐면 저는 간이 콩알만 해. 진짜 무서워요. 저는 강아지도 무섭거든요. 하여튼 경찰이 무서운데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은 그때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경찰서를 못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6살인가 7살인데 그 아이 손잡고 경찰서 앞에 1시간을 넘게 못 들어가서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아줌마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분실 신고하러 왔다니까 들어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경찰서가 무서운 사람인데 매번 경찰과 투쟁해야 되는 이 사역을 제가 어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말씀으로 응답받지 않았으면 아, 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닌가 보다 하고 접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응답을 받고 시작한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 경찰과 무한정 대적하고 대항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이 사역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경찰 무서운 거는 나보다 우리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어떡하죠? 저는 그거 못해요. 어떡하죠? 이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준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주신 말씀이 네가 잘하는 걸 해라.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앉아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런 소그룹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를 제가 잘하는 건데 지금 우리 성도들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앉아서 공부할 때가 아닌 거예요. 불법체로 단속 나오면 도망가야 되고 임금체불 해서 못 받으면 그 목사가 가서 받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나보고 말씀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아멘. 그럼 제가 잘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오시면은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하고 했더니 참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가 비좁아서 이나오벨리아로 입당을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지냈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한테 이런 사역을 맡겼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신 일들을 보면은 제가 불법 체류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 불법 체류의 모든 성도들을, 동포들을 어떻게 했어요? 합법 체류로 만들어주셨잖아요. 합법 체류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당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합법 체류가 이제 소원이면은 어떤 성도가, 남자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늘 불법으로 있으니까 이 사람 좀 지식이네요. 그러니까 내 이 좋은 머리로 뭔가 내가 딴 사람들과 다르게 합법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어느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은 야, 합법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에 이 서류 저 서류 만들어가지고 법무부에 제출하면 내가 아는 법무부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인만 하면은 합법 체류로 비자 내려온다고. 근데 돈 든다고. 얼마? 3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과 모든 서류를 전부 다 해서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어떤 법무부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근데 그 서류가 그분이 말씀, 이건 합법으로 체류할 수 있는 서류야. 이거 갖고 있으면 합법 체류 돼. 그래서 그 말만 믿고 그 서류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어느 날 이 정부에서 모든 사람이 H2 비자를 받고 합법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는 절차가 있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합법 체류 되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중국을 갔다 오고 이런 절차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난 합법이니까. 합법 비자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절차를 하지를 않고 그냥 한 곳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이제 안정이 되니까 이분이 말씀 생각하게, 야, 이제 내가 중국 한번 갔다 와야지. 이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권을 가지고 공항에 갔습니다.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차를 타려고 하는데 입국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입국에서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황당하죠. 나는 그냥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데 출입국에 가서 조사실에 가서 막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출입국 이제 이 사람이 직원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지금까지 불법 체류했으니 조사를 받으시오. 난 합법인데. 너무나 이제 뚱딴지 같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예, 출입국에 갇혀버리고 이제 아내는 법무부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분명히 법무부에서 당신은 합법이야 하고 서류가 왔는데 왜 지금 우리 남편이 공항에 출입국에 갇혀 있냐,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류를 봤더니 법무부에서 온 서류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당신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서류의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중간에서 소개해준 사람만 믿고 이거 합법 체류 됐다 해서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 절차를 거쳐서 합법으로 되는 자진 출국 해고 합법으로 있을 수 있는 그 기회까지 잃어버리고 돈만 300만은 내버리고 그리고 강제 출국 당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포들을 합법 체류할 것을 미리 계획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우리 동포들이 불법으로 계속 있었으면은 무서워서 이 사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이 무서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보고 부르셨죠. 부르시고 제가 이런 동포 사역 이런 근로자 사역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데모하는 사회 운동 같은 이런 사역 제가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했더니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를 부르시고 왜 이 사역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동포들을 합법으로 전환시켜 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불법 투쟁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앞으로 동포사역에 그래 불법 투쟁 그런 투쟁은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셨기에 저를 부르시고 그런 일을 못하는 저를 부르시고 제게 이 사역을 맡기시면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한중사랑교회가 있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개입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면서 막 무서워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안심하라 하십니다. 나니 이 말은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그 말씀에 나니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해요. 우리가 오늘도 두렵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데 있는 거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내 마음에 성령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걱정과 그런 게 끊이지 않는다면 자 누구를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좀 잊어버린 거죠? 그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독립심을 키운다고 따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5살, 6살 이렇게 되는 아이가 따로 방에 잤는데 이 아이가 밤만 되면 무서운 꿈을 꿔요. 무서운 꿈을 꾸면 일어나면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서운 꿈을 꾸면 꼭 이렇게 문을 열고 제 옆에 와서 제 침대 옆에서 나랑 꼭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보면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안 무섭대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도 그 연약한 아무 힘이 없는 어떻게 걔를 뭐 부화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엄마랑 같이만 있어도 든든한 거죠.
이 연약한 여자가 아이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힘이 되고 든든한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심으로 믿는다면은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안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운 일을 목격한 감격 때문에 주님께 다음과 같은 요청을 내어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하는 거는 주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반가워서 감격에 기어서 주님 하고 부르는 소리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본인도 물 위를 걷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요청하죠. 나를 오라고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부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자, 그럼 물 위로 걷기 위해서는 지금 배 안에 있어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지금? 배에서 내려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배가 어디에 있어요? 육지에 있어요? 바다 위에 있어요? 바다 위에 있어요. 자, 배에서 내렸을 때 베드로 발이 닿는 곳이 땅이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 위에 발을 디뎠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다는 이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때요? 발을 물 위로 턱 하면 잘못하면 풍덩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베드로는, 자, 배에서 내리면 풍덩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어요? 배에서 내렸어요. 어떻게 내리죠? 누구 말을 믿었죠?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면은 나를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베드로는 믿었어요.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이 사역자로, 동포 한중사랑교회 사역자로 부르실 때는 내가 경찰 무서워하는 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경찰 만날 일 없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시켜줄 계획이 있었기에 저를 이 사역으로 부르시고, 그 불법에 대한 부담 없이 모두가 합법으로 편안하게 말씀만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계획이었기 때문에 나 같은 여자를, 예, 아무 힘이 없는 여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믿습니까? 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될까 안 될까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라 하면은 아멘 하고 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배에서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배에서 내려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 있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건 내려놔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서 내려야지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배에서 내린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지금도 할까 말까, 과연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될까? 과연 저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예, 멈추고 계산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 없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섰잖아요. 이제 요단강이 깊어요. 깊은 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전부 다 물에 빠져서 흘러내려요. 빠져 죽어요. 근데 이 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이 200만 명이 탈 수 있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기관이 없잖아요. 그걸 또 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냥 건너야 되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그 강에 발을 담그라. 자, 근데 발을 담그면 어찌 되겠어요? 강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요단강에 발을 담궜어요. 그랬더니 물이 강가로 이렇게 해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을, 아니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연 그럴까 정말 의심이 들긴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며느리, 아들 며느리가 같이 있는데 며느리가 불교를 믿어서 자기 시어머니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우리 며느리가 앞으로 나를 노후를 보살펴 주는데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같이 살기가 어렵고 며느리가 교회 가지 마라 하니까 나는 며느리 기분 상하면 안 되니까 교회를 못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며느리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뭐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 마음 바꿀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 며느리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셔야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살고 이 세상 살아간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는데 아직까지 그 말이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딱 내가 갖고 있어야지 이러면서 예, 갖고 있다가 다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놔야지 주님이 보이시고 그 내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주님이 나를 향한 역사가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것 무엇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9월 첫 주 되면 제사반 사역반 하거든요. 우리 제사반 하세요, 사역반 하는데 아직 망설여서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직 쥐고 있는 거 그거 놓기가 어려워가지고 뭘 쥐고 있습니까? 뭘 못 내려놓고 있습니까?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진짜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이 좋은 훈련의 기회 제자반 참여하시고 제자반 졸업하신 분은 사역반 참여하시고요.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낳아야지 되는 거죠. 예, 믿는다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배에서 못내 풍랑 안에서 막 그냥 걱정하면서 그 붙들고 덜덜덜덜 있으면은 믿는 거 그 무리를 걷는 역사를 기적을 베드로는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건 뭡니까? 아까 그분은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보다 내가 합법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쓰면 된다. 우리 중국에서 그러십니까? 우리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그랬는데요. 돈 주고 뭐 하면은 그 불법을 행해서 뭔가 일이 쉽게 빨리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아직도 그런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적당하게 뭔가 살아가는 정직하지 않게 뭔가 편리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손해봐도
그제 조금 손해봐도 주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반 하면 가끔씩 물어봐요. 집사님, 만약에 지금 집사님이 중국에 있고요, 만약에 한국에 나오려면 여권을 옛날처럼 바꿔야지만이, 이름 바꾸고 얼굴 바꾸고 해야지 나올 수 있다면 집사님 그때처럼 여권 바꾸실 거예요? 위조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 질문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시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에 나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아직도 그러십니까? 그런 세상 방법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믿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 덜 일해도 제자반 하겠습니다. 주일날 하루 일당 못 벌어도 사역반 하겠습니다. 하루 일당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믿기는 하는데 내려놓는 거는 어려워요? 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자, 30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빠졌어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탄의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바람을 바라보면 무서워서 빠져버려요. 세상에 빠져버려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게, 그 빠져가지고 베드로가 나 구해줘요 하니까 어때요? 너 구해줘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 오라 하세요 하니까 오라 하고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 보고 바람 보면서 막 그냥 세상 바라보면서 물에 퐁당 빠져가지고 저 구해주세요 하면 또 구해줘요. 우리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해도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심으로 믿기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